세상은 마치 거대한 바둑판이라. 당신을 만난 것도 큰 행운이겠죠? 내부에서 전술을 세웠으니 문제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죠. 모처럼 한가해 보이네요. 잘 찾아왔어요. 마침 일처리가 다 끝났습니다. 좀 더 있을 생각이라면 저와 바둑 한 판 어떠실까요? 제가 방랑자의 과거를 잘 아는 것 같아 보이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역사책에 남겨진 몇 마디의 말은 아마도 과거의 방랑자가 자신을 위해 남겨둔 단서와 힌트였던 거겠죠. 저는 단지 운 좋게 단서를 받아 안내인이 된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방랑자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계기라고나 할까요? 참사라는 직책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그 끝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압류가 솟구치는 느낌이라고 하더군요. 사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위험에 빠진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침묵하는 사람을 먼저 경계하라. 하지만 방랑자와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제 검술은 현묘 사부님께서 가르쳐주셨죠. 하지만 다 배우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부님이 남기신 수기로 절반을 익혀 직접 나머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랑자의 검술을 처음 봤을 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깨달았네요. 방랑자의 검술이 사부님의 것과 비슷한 게 아니라 사부님의 검술이 방랑자의 것과 비슷한 것이었어요. 방랑자를 찾아내고 그 신기루에서 끌어냈다는 것이 제가 이미 충분히 소원을 이루는 힘을 가졌다는 증표겠지요. 스스로 미지의 곤경에 달려드는 용기가 참 대단한 한편 당신이 뭐든 다 이룰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바라신다면 몇 번이든 제 힘과 불꽃은 방랑자를 도울 각오가 되어 있고요. 바둑을 두는 방법은 만물의 움직임과도 같아요. 매 순간 변화 속에 놓여 있으니까요. 참 재미있죠. 이화 때문에 제 체온은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높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지만 한여름철에는 금이가 만든 차가운 디저트도 산화가 만드는 눈사람도 항상 빨리 녹아버리죠.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참 많아서 한 가지만 고르려니 어렵긴 하지만 유달리 기억에 남는 건 있네요. 오래전 배고플 때 누군가가 주신 밥 한 공기의 맛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을 겪어본 사람으로서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느껴져서 싫어하는 음식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금주 바깥에도 분명 맛있는 음식이 많겠죠? 몇십 년 동안 각지를 돌아다녀도 다 맛보지 못할 거라 믿어요. 평화의 세상, 아름다운 강산. 이번 생에는 직접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그때 방랑자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신다면 부디 제 무덤에 들러서 차나 한 잔 따라주세요. 전해드린 깃털이요? 제가 심화로 만든 세상에서 단 두 개뿐인 깃털이에요. 가지고 있기만 해도 이화로 인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죠. 방랑자가 괜찮다면 이걸로 당신의 위치를 감지할 수도 있고요. 만약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왜 장사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금주로 지원했느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복잡한 까닭은 아닙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당시 금주는 곡도 전쟁을 겪고 있었고 영윤 자리도 비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던 데다가 개인적으로도 승소사는 제 사부님과 연이 깊은 곳이고 그분께서 제가 늘 찾고 싶었던 사람을 찾을 곳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전에는 사부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운명 아래 있었다고요. 금이는 똑똑한 데다 노력하는 아이예요. 그 애를 가르치기 시작한 다음 해에 지도자로서 배워야 할 지식을 다 익혔죠. 조금만 더 시간을 준다면 반드시 성공한 영윤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항상 앞에 서 있기보다는 영윤이 아닌 희의 모습으로 쉴 수 있게 해야죠. 그땐 잘 부탁할게요, 방랑자. 금주에 처음 왔을 땐 변정 업무를 잠깐 맡아 했습니다. 자리에서 서류만 처리해도 시간이 부족했죠. 다행히 변방에선 단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요. 금주 영인이 정해지기 전 몇 년의 공백 동안 기염장군 덕분에 금주 안팎이 다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보기에는 차갑고 조용하지만 산화는 호위로서 늘 긴장을 늦추지 않아요. 사실 금이와 저는 산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의지해 주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동문은 아니지만 감심과는 수행방법이 가끔 통하는 데가 있어요. 유리처럼 둘도 없이 투명한 그 아이의 마음처럼 그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도 분명 맑고 깨끗하겠죠. 예전에 찻집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눈치챈 것처럼 저한테 몸보신에 좋다고 금은 연저액 수프를 내오더군요. 정말 맛있었답니다. 치샤는 말 그대로 불꽃처럼 밝고 열정적인 아이죠. 제가 처음 금주에 왔을 때 저를 여행객으로 오해했답니다. 가이드를 해주겠다면서 이곳저곳 보여주고 금주의 맛있는 음식들도 전부 소개시켜주었죠. 고추기름 닭무침은 다들 맵다고 하던데 저한테는 딱 맞더군요. 오늘은 방랑자의 생일이네요. 과거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다양하고 색다른 생일 축하 풍습을 봤답니다. 다 재밌고 유쾌했죠. 참, 이 상자들을 받아주세요. 전부 생일 선물이에요. 그리고 생일 축하해요. 앞으로 편안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길, 달처럼 고결하고 해처럼 활기차길 바랍니다. 어? 너무 많다고요? 그럼 미리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내년에도 방랑자 곁에 있을 수 있다면 더 마음에 드는 선물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금주의 참사관 장리라고 합니다. 드디어 방랑자를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입니다. 금주에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세상은 마치 거대한 바둑판이라. 당신을 만난 것도 큰 행운이겠죠? 바둑 한 판 두시죠. 내부에서 전술을 세웠으니 문제 없을 거예요.
이번 상대는 누구일까요? 규칙이 없는 칼날은 적에 따라 변화하며 승리를 거머쥐죠. 바둑판 위에 진을 치는 것과도 비슷한 거예요. 강력한 힘이 흐르는 듯한 기운. 전에 느꼈던 것과는 조금 다르군요. 실례지만 같이 대련해 주시겠어요? 사부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느끼고 그 과정에서 도를 깨달았어요. 가끔 서점 주인에게 쫓겨나는 우스꽝스러운 경험도 있었지만요. 지금 방랑자한테 이렇게 아낌없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어린 시절에 저는 상상도 못한 행복이에요. 힘을 이렇게 잘 통제할 수 있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니 저도 당연히 보답을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방랑자의 소원을 말씀해 보시겠어요? 방랑자한테 배운 건 소중하다는 두 글자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군요. 예전에는 운명이 전부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비록 미약할지언정 한 명의 사람으로서 온 힘을 다해 운명을 바꾸려 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랑자, 이 붉은 이화가 계속 타오르는 한 그날까지 제가 있어드리지요. 다 보인다. 신성한 칼날, 신심 집중! 사라져라! 이화, 낙하! 타올라라! 깃털, 침투, 파멸, 주작의 심판! 만연하는 불길! 누가 세장 속의 새일까? 출정! 절단! 날렵하게, 창과 방패! 성가시게 하긴... 악수를 뒀군요. 괜찮아요. 급하시긴 걱정 마세요. 생사윤회 이럴 수가. 맞이할 때가 됐나. 나와라. 만물 변환 기단금 나고. 골치 아프네. 바람처럼. 여기 있군요. 뛰어볼까? 마음에 드는 게 있나요? 반짝거리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